머리시든 말을 삶의 희로애락을 노랫가락 속에 담아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우리의 전통 대중예술 판소리. 강렬하면서도 거친 소리에 우리 민족만의 정서와 감성을 담아내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창성이 있고 이렇게 멋진 음계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무엇보다도 소리꾼들에게는 서양의 성악가나 현대의 가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성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과연 판소리에 숨은 의학적 비밀은 무엇일까? 무도인들은 손에 보면 아주 딱딱한 굳은살이 생기잖아요. 일반적인 구두와 다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소리 하는 분들은 성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지만 아주 높은 소리를 내고. 서양의 성악은 두성과 비성 같은 공명기관을 울리며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음색이 맑고 청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때 성대를 사용하는 것이 소리꾼과는 완전히 다르다. 소리를 낼 때 그 서양의 음악은 공명을 중시해서 이 후두 목구멍을 확 열어가지고 소리가 다 밖으로 다 나와서 이게 입 안에 구강이니 비강이니 뭐 두강이니 하는 그런 공명할 수 있는데 공명을 다 시켜서 소리를 내니까 부드럽고 맑게 나는 것이고요.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오랜 수련을 통해서 이 성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소리꾼의 성대는 어떠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일까? 먼저 성대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목구멍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를 빠르게 반복하는 이것이 바로 성대다. 성대를 친 여기를 후두라 그러죠. 우리가 목젖 있는 여기가 여기가 되거든요. 이게 갑상선이고, 그러니까 후두를 울려서 음파를 만들어내고 그게 통을 통과하면서 음색을 만들고 입을 나오면서 이제 발음이 나와서 가기 때문에 이 전체가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소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대죠. 성대는 이 갑상연골이라는 곳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성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대가 두 개가 서로 진동을 하면서, 양쪽이 두 개가 만나서 진동을 하면서 음파를 만들게 되죠. 그 음파가 이제 목소리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성대는 보통 100에서 200번 정도 진동을 하게 된다. 노래를 할 때는 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3,000번에서 2만 번까지 부드럽게 물결치듯 진동을 한다. 하지만 이때 성대를 무리하면 결절이 생긴다. 그런데 소리꾼의 성대는 좀 특이하다. 결절이 생겨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채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선 거칠고 탁한 음성이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 무도인들은 손에 보면 아주 딱딱한 굳은살이 생기잖아요. 일반적인 굳은살과 다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소리를 하는 분들은 성대 자체에 무도인의 그런 단단한 굳은살을 만드는 것처럼 성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지만 아주 높은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에 소리를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성대를 사용하기보다는 공명을 활용해 노래를 하는 성악과 달리 판소리는 그야말로 성대를 최대한 이용하여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판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성악적인 노리의 소리의 음역은 여성은 뭐 소프라노, 남성은 바리톤, 엘토 이렇게 바리톤, 테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남자가 쓰는 영역과 여자가 쓰는 영역이 다르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판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쓰는 영역과 여성이 쓰는 영역이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소리를 내면서도 여성의 음의 높이만큼을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성식으로 쓰면 쉽게 올라가지만
진성어를 쓰면서 생소리로 내면서 그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한 가지죠. 단련에 단련을 거듭하여 만들어지는 고난의 산물 판소리. 우리 소리가 더욱 위대한 것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자 하는 소리꾼들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득음이다. 빠져 먹득.